해드리고 그리고 또 경로당에서 주문도 곧잘 받아오세요. 지금은 그렇게 밝히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. 건강관리 잘하셔서 이제 로얄마스터 되면 크루즈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제가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부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부업을 부업같이 하시면 안 돼요. 부업을 전업같이 하셔야 돼요. 물론 애터미의 비전과 확신을 보시고 부업으로라도 시작을 하고 계신 건 정말 잘하시는 건데요. 전업이 1순위, 부업이 최소한 2순위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저는 애터미를 놓고 미친 듯이 했거든요. 잘하는 게 없어서 성실하게 세미나 빠지지 않고 조회 빠지지 않고 미팅 참석 빠지지 않고 그런 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. 엄청난 능력이 필요해서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부업하시는 분들 최소한 2순위는 하시면서 시간 투자를 좀더 이렇게 분배를 하셔서 전업자보다 사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야 성장이 되시고 지금 오늘 날도 좋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시고 오셨는데요. 그리고 또 오늘 오셔서 잘 들어보시고요.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그 설렘도 있지만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. 저도 그랬거든요. 아, 지금 생각하면 애터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선택하기 전에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,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귀한 자리에 오셨고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이 바뀐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? 저는 이 자리에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. 네,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요. 앞으로 이어지는 강사님들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또 괜찮겠다 싶으시면 나를 초대하신 스폰서분과 애터미를 좀더 깊이 알아보셔서 정말 여러분들도 멋진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해주신 이정환 스타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퇴근 후 메시지 시간입니다.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처럼 다른 업에 종사하시다가 애터미를 만나 부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신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시간입니다. 한예림 샤르노즈 마스터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안녕하십니까? 위기는 기회가 된다. 이 말을 실현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르노즈 마스터 한예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에요. 장마철이라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합니다. 더우시죠? 네, 저만 덥나 봅니다. 게다가 오늘은 황금 같은 토요일입니다. 이 토요일을 반납하시고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께서 그러하시듯 저도 애터미를 본업으로 삼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. 예, 바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애터미는 그저 제품이 좋으니까 한두 개 정도 소비하는 소비자였었는데요. 지금은 제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재미있게 보내고 또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사업을 즐기고 있다니 애터미가 가진 무엇이 있을까? 다소 어르셨던, 다소 부담스러운 그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요.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몹시 긴장이 되는데요.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전국 전주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했습니다. 그런데 이 학원계가 경쟁이 몹시 치열합니다. 그래서 생존 전략이 필요 있어요.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 호주와 미국으로 어학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. 예.
1년에 한두 번제 자신과 그리고